충성. 소개 좀 해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미자유연합의 총괄본부장입니다. 자, 그동안 우리 또 대구 대기 집회팀이 예. 평택 한미동맹 강화집회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예. 돌아가고 또 저도 이제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그런 것 같아요. 예, 예.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성과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그 같이 연합 집회로 인해서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그때 13개인가 15개인가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그 집회가 상당히 그 태극기 그 우파 시민 활동가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, 더욱이 또 그 행사했던 그 내용이 미국에 있는 신문 두 군데, 일본 한 군데, 이렇게 보도가 돼서 상당히 집회를 잘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한미동맹 강화 집회에 예. 찾아주시는 우리 외국 동기님들 발길이 많아졌는지 예. 어떤지도 궁금합니다. 아, 새로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많이 그 여기저기 단체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사에들도 홍보 효과라든가 네.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지난번에 없던 이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. 이 용도는 어떤지. 아, 이건 미디어워치 팀이 아. 예, 별도로 네.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끝나고 네. 막바로 내려와서 이제 1박을 같이 하는 그 여기서 1박을 합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텐트고 네. 이거 어차피 뭐 우리하고는 뭐 연합으로 가니까 예, 그래서 지원 그 파트고 예,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오심으로서 또 이제 뭐 여기서 그 라이브도 중계를 하고 뭐 이제 어쨌든 변희재 대표님이 고생을 같이 나눠서 하시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뭐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. 예.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예.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 예. 한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예. 지금 이 미군 부대 앞에 평택 미군 부대 앞에 집회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그 메시지는 서울 광화문이나 뭐 서울 대한문이나 어디서 하는 것보다 여기는 미군 부대 앞이라 직통입니다. 그럼 정부의 가치성이 여기가 틀려집니다. 서울에서 하는 거는 뉴스거리, 여기서 하는 건 군부대 앞이라 군부대 첩보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면 그만큼 정보 가치가 격상이 되는 겁니다. 여기에 매주 1,000명씩이 와서 이 한미동맹 강화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우리가 그 반중 친미라는 구호를 외쳐준다면은 미국 언론이 분명히 이 집회를 이슈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줘야 될 명분과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집회인 만큼 네. 얼마 전에 그 장애라신 네. 고 이재수 네. 장군님에 대해서 우리 또 한미 자유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. 일단은 그 애도를 먼저 참 애도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그 참 이게 너무 그 애국 세력들이 숨어서 있다 보니까 참 아까우신 분을 참 보내드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그 참 많은 그 마음이 아픕니다. 한마디로 마음이 아프고 그 애국 시민들이 좀 더 숨어 있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시대에는 행동하는 양심이 애국입니다. 뭐 저도 뭐 유튜브에 손가락질로 애국하다가 이제는 내 지역에 그 태극기 부대가 와서 정체성을 알고 나서 내가 신뢰를 하고 이 뜻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한 임원으로서 합류를 해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.
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미군 부대에서도 상당히 우선 고마워하고 있고 얘기가 잠깐 여기 곁으로 간 것 같은데 이재수 장군님 같은 그런 거 이 아까우신 분들이 참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좌파들의 폐악질이라고 그러죠. 그네들의 용어로 폐악질을 우리가 이 저지를 시켜야 됩니다. 그래야 이 나라가 똑바로 삽니다. 자, 그 미군들의 고 이재수 장군님의 그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? 아, 그건 직접 들은 내용은 없, 접한 내용은 없습니다. 없으십니까? 예.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?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느껴지는 분위기는 없습니다. 네. 예. 하지만은 뭐 그분들도 뭐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이 그 지금 그 이대로다가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은 분명 한미 동맹 관계는 변절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위험한 겁니다. 상징적으로만 한미 연합사를 남겨놓고 미일 연합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만큼 이 그 한미 동맹 관계는 변절이 돼 가는 겁니다. 이게 위험한 겁니다. 자, 그 끝으로 얼마 전에 그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예. 한미 그 군 작전권을 우리가 환수를 하려면 지휘관들이 미국 그 전략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마디로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 새끼가 국방부 장관 한다는 자체가 욕을 해야 됩니다. 그 개새끼는. 왜냐? 미국 전략 자산을 인수를 받으려면은 그거에 대한 운영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요. 돈이. 예. 네. 그 돈을 받아갖고 유지. 또 뭐 어떤 관리 능력. 인수받을 자금. 돈이 없어요. 돈이. 그런 거는 무시하고. 나름대로다가 무슨 뭐 고급 전략 자산을 쓰려면은 모든 게 무기 운영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끌어보니까 일체가 고철 덩어리예요. 그게 모든 게 소프트 기능으로 이게 호환이 되어 있는 그런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돈을 우리나라 자산으로서는 그 전작권 환수함과 동시에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에 있는 고급 전략 자산들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받으려면 우리나라로서는 나라를 팔아도 인수를 못 받습니다.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언어 도단입니다. 이거야말로 역적질이고 폐악질입니다. 예. 그거는 한마디로 무식한 놈이 지금 장관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호러 새끼가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. 그놈부터 목을 따야 될 놈입니다. 하여튼 계속해서 추운 날씨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민간인 외교 사절로서의 한미자유연합이 예.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애국 시민 여러분, 인제 잠자고 뒤로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. 나서야 됩니다. 예?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거예요? 뭐 양다리 걸치면 걸칠수록 수렁이 더 빠지는 겁니다. 빨리 나서야 됩니다. 나라가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. 남들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들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무식한 것도 반역입니다. 여러분들은 반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하루빨리 나서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라서 나중에 편집에 올리세요. 네네네. 뭐라 댓글 협정이라고 나와요.